청주부입니다. 오늘은 크로커무쉬를 만들 건데요. 좀 간단하게 만들 거거든요. 같이 만들러 고! 재료는 식빵 두 개가 필요하고요. 이제 햄. 햄도 한 장이나 한장 반. 요 식빵 사이즈대로 이렇게 맞춰서 이만큼 모자르면 또 잘라서 넣을 거거든요. 그리고 치즈. 치즈는 사각치즈도 되고, 종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저희 집에는 잘라먹는 치즈가 있어서 그냥 이걸 썼을 뿐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휘핑크림. 이 빵이 좀 안이 촉촉하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휘핑크림을 발라줄 거고요. 그리고 겉면에 꿀. 달달하게 먹기 위해서 꿀을 뿌려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준비물은 끝! 나중에 이제 커팅하실 거면 칼이 필요하고요. 그냥 깨물어 드실 거면 상관없겠죠? 제일 중요한 거. 오늘은 에어프라이로 할 거기 때문에 에어프라이는 꼭 있으셔야 되겠죠? 오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집 에어프라이어입니다. 집에서 한번 구워보니까요. 위에 면은 바삭한데 아랫 면은 뒤집을 수가 없어가지고 바삭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식빵 하나를 먼저 에어프라이기에 구워보겠습니다. 한 150도나 160도 사이에서 진짜 한 2분, 3분 정도만 살짝 구워주면 돼요. 그냥 아랫면이 바삭한 정도? 지금 윗면 촉촉하고, 아니, 아랫면 촉촉하고 윗면 바삭해졌잖아요. 그러면 이 바삭해진 부분이 아래로 가게, 촉촉한 부분은 위로 가게 해서 휘핑크림을 바를게요. 바를 거예요. 양은 상관없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묻힐 정도? 묻을 정도? 듬뿍 하시면 하시는 대로 많이 촉촉해지겠죠? 자, 이렇게 발라놨고요. 그리고 에어프라이기를 빼와서 이렇게 종이 호일이 있잖아요. 이걸 한번 깔아줄게요. 이걸 깔아줘야 뺄때안 뜨겁게 이렇게 자꾸 똥 빼면 되거든요. 아까 발랐던 밑에 바삭한 한번 구워주셔야 돼요. 물을 넣고 이 햄, 슬라이스 햄 하나를 넣고, 공간이 비잖아요. 반개를 치즈를 드시고 싶은 양만큼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식빵 위에 휘핑크림 뿌려서 발라주세요. 그냥 얹으시면 끝이에요. 아, 끝이 아니다. 저는 또 꿀을 바를 거기 때문에 저는 꿀을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구워볼까요? 옆에를 잘 맞춰서 넣어주셔야 돼요. 얘는 잘안 다치더라고요. 처음에는 150도에서 넉넉 잡고 15분으로 돌려놓고요. 중간중간 꺼내서 한 번씩 볼 거예요. 잘 구워졌나 안 구워졌나. 5분이 지났어요. 한번 볼까요? 아직 색상이 덜 났죠? 조금 더 돌릴게요. 그리고 온도를 이제 살짝 높여줄게요. 160도로. 한번더 열어볼게요. 와, 이제 된것 같아요. 이렇게 윗면에 색깔이 나면 빼주세요. 아까 종이 호일을 깔았잖아요. 이런 용도예요. 이렇게 잡고. 편하죠? 간편하죠? 맛있는 냄새! 총 10분 걸렸고요. 보시면 윗면이 노릇노릇하게. 치즈도 다 녹았죠? 그래서 기호에 맞게 드시면 될것 같아요. 잘라서 드셔도 되고, 그냥 접어서 이렇게 한 입에 드셔도 되고, 근데 저는 잘라 먹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어제 온 아이입니다. 아, 너무 이쁘죠? 핑크 팬다. 커팅을 하겠습니다. 조금 식었다가 자르면 더잘 잘리거든요. 그릇에 옮길게요. 완성! 우리 이쁜 핑크팬더도 완성을 외치고 있네요. 완성! 이제 맛있게 드시면 구독! 좋아요! 마구마구 눌러주세요. 마구마구마구마구마구.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